그렇죠. 네. 어떻게 옛날부터 한 몇십 년 전 쭉 이렇게 진짜 평생 이렇게 친구 되는 사람 진짜 찾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 근데 저 빅토리아 씨 진짜 한국말 이제는 나는 몇 년 됐어요? 내용 모르겠는데 3년 집안. 좀 넘었어요. 야, 나 7년 살았는데 영어 아직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은 너무 힘든 게 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전 사실 이사 가가지고요. 인터넷을 거기서 이제 달러오잖아요. 그러면 세 마디를 물어본대요. 그렇다고 저보고, 어떡하지? 영어를 못해서 그랬더니, 그냥 예스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너네 있으니까. 집이냐? 그 다음에 여기다 설치해도 되느냐? 어디다 설치할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딱히 물어본 거예요. 여기 니네 렌트냐? 근데 내가 예스 그러고 렌트 못 알아듣고 쉬운데, 네, 쉬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네 여기 그러면은 주인 아니냐?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안 되는 얘기는 네, 그래서 그럼 그냥 갈까? 예스 그것부터 해서 어느 날 보니까 보험도 한 3개 들어있고 왜요? 전화로 왔길래 예스 3번 하면 된다 그래서 예스 예스 그랬더니 생명보험 2개 들어있고 그냥 뭐 케어카드도 하나 돼있고 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기부도 하셨다고? 기부도 한 15불씩 매달 한 2년 됐어요. 카드도 저기 사인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두 분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외국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좀 본의 아닌 말 실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 다나 씨도 이제 해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말 실수 안 죠? 내가 한 4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래서 가까운 예를 들자면 택시를 타면 한국은 자동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자동문이라서 이렇게 열고 닫으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4년 동안 있으면서 겨우 이제 적응을 해서 택시를 탈 때 문을 손을 안 대고 이제 타고 내리고가 적응이 됐는데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택시를 타는데 아저씨 이렇게 해서 아저씨가 쓰셨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맞다. 한국은 알아서 문을 열어야 되지. 네. 문을 열고 탔어요. 그리고 막 정신없이 가고 있다가 계산을 하고 내릴 때가 됐는데 또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 맞다. 내가 문 열어야지. 아, 좀 빨리 캐치했어. 그리고 문을 네네. 열고 내렸어요. 네.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열어도 엄마 가만히가 아가씨 문 닫고 가야 돼. 저 아저씨는 왜 나한테 문을 닫대? 한국하고 한국도 뭔가 좀 달라서 중국은 어때, 중국은? 원래 중국에서 무용 전공했어요. 아, 그거 봤거든요. 거기 학교 다녔죠? 네, 출업하면 세계의 무용하는 학교 그런 거 다 되게 유명한 반응.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빅토리아 씨가 무슨 연예계에 이렇게 데뷔하기 전에 그 무용학교에 학생으로 있는데 짱찌 씨가 그 학교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 무용하는 학생 중에 빅토리아 양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그 자료 화면에 있다고요? 있어요, 그게. 학교 선배. 짱찌 씨가 선배, 학교 선배님이야. 그래갖고 빅토리아 씨가 다리 찢기 내려가는데 이렇게 찢어, 이렇게 찢어, 이렇게. 지금 돼요? 지금 돼요, 혹시? 제가 여기 목교당잖아요. 우리가 무슨 당이라고? 목요일날 유연성이랑 좀 섞었어요. 때 이거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네. 되게 일어날 때 어지럽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사람들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어지러우니까. 네. 네, 저 옛날 신발끈 묶을 때도 이렇게 아니 저 진짜 박민서 씨가 얘기했지만 그 화면 보니까 다리가 일자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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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더라고요. 제자리에 네. 보세요. 제자리에서 쫙 다리 찢게 할 수 있어요? 잡아서? 네. 해봐요. 우와. 우와. 보여주시면 안 돼? 중국 무용? 중국 무용 다음에 클럽 댄스까지 좀 이어서 한 20분만 보여주세요. 저희 좀 우리는 쉬게요. 쉬게요. 한국어로 위구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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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구르족 알아요. 위구르 지방이에요? 네. 예, 그 예. 민족 아주 조금 동작 조금 보여드릴게요. 둥따 둥따 둥둥 따따 둥따 둥따 둥둥 따 둥따 둥따 둥둥 따따 둥따 둥따 둥둥 따 똥, 따, 따, 똥, 똥, 따, 따, 똥,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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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같은데요, 또, 저기? 딱. 오. 이 무용의 안에서 손끝이 다르네. 손끝이 이렇게 와요. 이런 거는 넷플릭스에 안무 있지 않아요? 누나 어디 왜 어디 많이 와요? 고주파 이런 고주파 저주파 고주파 아니요, 나가 개인기 많잖아요. 이소라 선배님. 이소라 선배님부터.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제가 그 있을 때 봤었잖아요. 아아 네. 눈 감고 들어볼게요 한번. 아 눈 뜨셔야 돼. 아니 아니 못 뜨셔야 돼. 네. 의자 앉아서 하는 거. 몸통이 화장을 가지고. 진짜 멘트를 먼저 원래 하시거든요. 제가 노래할 차례입니다. 떨리네요. 떨리네. 예쁜 예능이. 옛날에는 이런 거 하고 우리가 반응 안 좋은 막 그랬거든요. 아 왜 안 똑같아? 막 이런 거. 20대 중반이 똑같아. 아 이제 똑같아. 이제 똑같아. 이제 똑같아. 이제 해봐요. 하엽이. 하엽이 언니. 하엽이. 애써 눈 맞다고 못본 걸로 하자고 이렇게 너 위로하며 울어서. 오. 바비킴. 바비킴. 이게 상대를 빨리빨리 바꿔주지 안 그러면 화요비 언니가 나와서 방금 전에 했던 게 바비킴 바비킴 체인지하는 거구나. I'm falling in love again. 나는 바다야. 난 그 속에 사는 작은 고래 한 마리. 똑같아. 약간 여자 김학수 씨요. 야, 진짜 잘하네. 사랑은 죽어가게 되면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그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임재범 씨 임재범 씨 임재범 씨 임재범 씨 임재범 씨 연습하고 있다 그랬잖아. 이게 제일 약한 아 임재범 씨예요. 하하내 거친 생각을 없어요? 흉내내는 거 흉내내는 거 중국 사람이니까 성룡 흉내보다 못해요. 그거 오맹달 왕가이나 뭐 오맹달 포청청 어? 아 포청청 양조위 포청청 닮았어. 나 진짜 처음 봤을 때 포청청 그분 딸인 줄 알았어. 예! 사실 별명이 꽁꽁 홈요리시잖아요. 아니 지인들의 편지도 다 보관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이송미 씨하고 그 뭐 김보연 씨가 보내주신 편지까지도 김보연 씨 마음에 뒀었거든. 김보연 씨 좋아했었거든. 진짜요? 아니야. 밤 일할 적에 업소에서 옛날에 일할 적에 보면은 야 송미야 내가 말이야 그 나와가지고 노래하는데 그렇게 김보연이가 이쁘다 아유 그냥 뒤에서 보면 어머 저 여자는 어디서 내려왔을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아니면 땅에서 콜라 부서왔을까 아유, 그렇게 이쁘다 그랬었어. 마음이 있는 거지. 아니, 좋아했었지. 내 얘기를 들어봐요. 들으다 마나야. 이게 아니라 언감생심이죠 사실. 이제 김보연 씨를 제가 밤무대 초창기 개그맨 이제 막 시작할 무렵에 그 무랑루즈라는 그 밤무대가 있어서 거기 있었을 때 제가 MC를 봤는데 김보연 씨가 이제 출연을 했어요. 근데
예쁜 거예요. 그래서 김보현 씨 딱 소개를 하고 저는 이제 무대 뒤에서 이제 바라보고 소개하고 바라보고 그랬는데 김보현 씨가 이제 저한테 이제